그런 것들이 우회상장 회사들이 타겟팅이 되는 회사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. 본업이 반도체 회사야. 반도체 회사인데 갑자기 로봇을 하겠대. 이게 연관성이 있나요? 반도체, 이 반도체를 통해서 로봇을 한다. 뭐 될 수 있긴 한데, 근데 그 로봇 회사가 부동산을 샀어. 아, 이거는 욕하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. 그죠? 여러분들. 본법 될 거 아무것도 없고, 이 회사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. 뭐, 요런 식으로 유사투자 자문업도 이 회사에 인수가 들어왔다.